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K컷에서 다양한 효과 주기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효과에 가면 동영상 효과하고 그다음에 신체 효과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체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영상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또 스타일 기능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 기능에 가서 뭐 클론 나가기, 클론 흡수하기 기능, 우리가 아마 TV나 광고 영상에서 봤던 그런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캡컷을 실행을 하고 새 프로젝트에 가서 영상 하나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얘는 그냥, 이런 기본, 이렇게 밋밋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다가, 편집 효과에 가서 신체 효과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네. 클립을 선택하지 않아도 볼게요. 하단에 보면 편집 효과라고 있죠. 기준선을 맨 앞에다가 놓고 편집 효과 눌러볼게요. 편집 효과에 가면 동영상 효과와 신체 효과가 있는데 동영상 효과는 지금 이 영상 전체에다 효과를 주는 거고요. 신체 효과는 사람이 있는 부분에 신체 효과를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해보면 와, 효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한번 보면 지금 인기에서만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사람 몸의 형광 스캔, 그다음에 번개 폭풍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번개 폭풍 바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발광,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레이저 눈빛. 가끔 보면 우리가 방송에서 본적 있죠. 이렇게 레이저도 나오게 하고 전기 충격,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하트 모양으로 올라가는 이런 기능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테마별로 또 이렇게 나눠놨죠.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와, 전기 눈빛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발광 마크라고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 네, 발광 마크라고 있죠?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발광이 되는데 다시 한번 눌러주면 발광 마크가 더 이렇게 많이 나오게끔 그다음에 크기도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조정이 다 됐다면 체크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고 플레이를 해보면 네,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발광 마크가 나오게끔 네, 발광 마크가 나오게끔 했고요. 요번에는 얘를 하나 이 영상을 복제를 해서 한번 볼게요. 하단 메뉴에 보면 영상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하단으로 가보면 이게 복제라고 있어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복사를 하면 옆에 이렇게 복사가 됐죠. 요번에는 어떤 기능을 해볼 거냐면 클론 나가기, 클론 흡수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볼게요. 메뉴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있을 때는 여기 한번 보세요.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없죠. 그런데 클립을 선택을 하면 여기 스타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스타일을 눌러 보시면 스타일에도 또 다양한 테마별로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스타일에서 여기 동영상 효과. 동영상 효과 눌러보시면 여기 클론 나가기라고 있죠. 얘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복제 인간 만들어주는 것처럼 움직이는 방향대로 사람이 이렇게 복제돼서 따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스타일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여기 조정 한번 눌러서 난 조금 더 촘촘히 나오게 하고 싶다. 복제인간을 그러면 요 간격을 이렇게 예, 촘촘히 한번 볼게요. 네, 적용이 되는 중이고요. 네, 아마 광고 영상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촘촘하게 예, 나오는 걸볼수 있죠. 요게 바로 클론 나가기 기능이에요. 그리고 다 됐으면 예, 나가 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금 복제인간이 막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복제인간 만들어진 게 바로 또 흡수되는 클론 흡수하기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복제 하나 할게요. 복사를 해서 복제를 했어요. 그러면 예, 이렇게 복제를 했는데 얘를 선택을 하고 요번에는 흡수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예, 스타일에 가서 요번엔 클론 흡수하기. 네, 적용이 되는 중이에요. 흡수하기는 아까 나가기하고 반대죠. 나가기는 복제인간이 막 만들어지는 거고 흡수하기는 복제인간 만들어진 것이 흡수되는 거죠. 다시 한번 조정을 눌러서 두 개의 간격 한번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예, 그러고 뒤로 한번 나가면 예, 처음부터 한번 실행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를 누르면 처음에 편집 효과, 신체 효과에서 발광 마크를 한번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예, 스타일에 가서 클론 나가기 기능을 한번 했고요. 요번에는 클론 흡수하기 기능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캣컷의 다양한 효과 주기로 편집 효과에서 신체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동영상 효과를 주는 클론 나가기, 클론 흡수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